자, 이번에도 뜻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거를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해석하는 것만 집중해서 합시다. 자, 준호가 시작합니다. Look at this picture in this article. In the article, is this happening in real time? Look at, 봅시다. This picture, 이 사진을 in the article. Article은 신문 기사예요. 신문 기사에서 이 사진을 봐봐. 이거, is this, 이게 happening, 일어나고 있습니까? In real time,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Wow, is the screen bent? 스크린이 bent는 굽어지는 거죠. 스크린이 화면이 굽어지네. 화면이 굽어지는 겁니까? 준호가 시작합니다. Yeah, 그렇습니다. I've seen this in sci-fi movies. 나는 이거 과학 영화에서 이거 본 적이 있는데, but I've thought. 근데 나는 생각했어. This was just future technology. 나는 생각했어. 이게 그냥 단지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Me too. 나도 그래요. But look here.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The article says, 이 신문 기사가 말하기를, This technology is already in use. 이 기술이 is already, 이미 in use. 사용 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The future is becoming reality. 자, 그 미래가 실제가 되고 있네요. What a rapidly changing world. 감탄문이죠. 아, 정말 재빠르게 변하는 세상이군요. Imagine if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If가 만약에가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상상해봐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All the things in the sci-fi movies. 자, 공상과학 영화에서 모든 것들이 could happen in our real world.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만약에 뭐뭐라면 상상해보세요. 이런 뜻이네요. if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Yeah, it must be full of high technology. Yeah, 그것은 must. 중요한 표현이었죠, 이번에. 뭐뭐임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최고의 신기술로 가득 차 있음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Maybe we will be able to take a flying car to the moon. 우리가 뭐뭐 할수 있다. Will be able to.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 Take flying car. 나르는 차를 타고 어디로? To the moon. 달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달로 갈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I'm so excited. 아, 난 정말, 정말, 흥미진진해요. About, 뭐에 대해서? How the world, 그 세상이 어떻게 will be changing, 바꾸어 나가는지, 바꾸어질지에 대해서 나는 정말 흥미진진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